농사 짓다가 여태껏 이제 농사를 하다가 연로하시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트랙터나 이안기 같은 걸 이제 다 팔고 지금 건조기가 남았습니다. 건조기. 건조기는 신형 건조기 45석이네요. 보니까 신형 건조기 45석. 구입해서 사용한 지는 이제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. 몇 년 되지는 않았는데 아주 상태는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. 비도 맞지 않고.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신형 건조기 45석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작동은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전기는 일단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고. 전원을 켰고 정상대로 지금 작동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놓으면 이제 배를 하면 투입, 곡물 투입. 투입은 사용하지는 지금 한 2년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. 투입은 정상대로 잘 돌고 순환도 잘 되고 있습니다. 정상대로 아주 정상대로 잘 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먼지 집중기가 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먼지 나가는 집중기, 먼지를 모아서 이렇게 모아주는 곳입니다. 이제 뼈를 다 말리고 나면 이제 배출할 때 여기 이제 그대에 계량저울이, 그대에 담을 수 있는 계량저울이 또 있습니다. 이렇게 계량저울만 해도 지금 약 한 새거, 이것도 중고지만은 새겁니다. 새거 새로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새겁니다. 이게 한 160만원 70 170만원, 180만원 할 겁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것도, 이거는 지금 코드가 빠져있네요. 그 다음에 요게 또, 계량저울이 오기 전에, 여기서 이제 받았던 이 통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. 한 개, 두 개, 세 개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습니다. 상태는 아주 깔끔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. 작동도 정상대로 아주 잘 작동되고, 볼트 자리나 있는 걸 봤을 때 녹슬는 것도 깔끔하고, 그거를 투입하는 곳에 사용을 안 해서 그랬는데, 스크류도 아주 상태도 아주 영호합니다. 보니까 좋네요. 보니까 이대로 전체로 건조기, 계량저울, 통,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다 해서 300만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일단 그러면 요거를 구입하시는 분은 이제 이전을 만약에 하면 신형 건조기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경비가 약 한 80만원, 한 100만원 이전 비용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판매를 하고 싶다니까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. 이 상태로 300만원만 이제 가격 절충을 했습니다. 일단 예.